약약 하나, 흰자, 가위로 이렇게 뿌려주고요. 노른자는 가운데. 안녕하세요. 뜰안의 풍경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해요. 그래서 아침에 순두부찌개를 끓이려고 합니다. 이 순두부는 400g이고요. 그리고 김치, 뭐 버섯, 대파, 마늘, 청양고추, 들기름,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얼큰한 김치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멸치, 표고버섯, 다시마 육수를 끓여줍니다. 들기름을 붓고 뚝배기를 좀 달구어 주었습니다. 대파, 마늘, 파와 마늘 향을 좀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한 큰술, 고춧가루가 금방 타기 때문에 김치를 넣어주겠습니다. 김치 100g, 김치가 볶아지면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육수 400ml 부어주고 팔팔 끓여줍니다. 와, 김치가 어느 정도 익었죠? 새송이 버섯을 넣어줍니다. 버섯은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두부도 팔팔 끓여주겠습니다. 네, 간이 약간 싱겁습니다. 소금을 좀 첨가해도 되고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 저는 멸치 액젓이 있어서 멸치 액젓 한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대파, 청양고추, 갈기알 하나, 흰자, 가위로 이렇게 뿌려주고요. 노른자는 가운데. 얼큰한 김치 순두부찌개 완성입니다. 이 순두부와 김치가 또 은근하게 잘 궁합이 맞아요. 추운 날에는 얼큰한 순두부찌개 한 뚝배기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김치, 순두부, 와, 얼큰하니 너무 맛있습니다. 와, 순두부의 고소함이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와, 와, 진짜 맛있습니다.